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. 분양 올림픽. 자, 분양 올림픽 5회. 오늘 사실 촬영하는 날이 어버이날인데요. 아, 요즘 상담하고 강의 요청이 워낙 많아가지고 주변에 사람들도 좀 못 만나고 계시고 또 부모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. 또 여러 가지 전염병 사태가 있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운 어버이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멀리 있긴 해도 영상 편지를 통해서 부모님께 인사들을 한 번씩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리 주영남 소장님께서도 이 기회를 빌어서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죠. 예. 어머니 아버지 이 영상을 보시다가 갑자기 또 다른 아들이 튀어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. 저는 멀쩡하게 사회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 5회 분양올림픽 메달 수여식을 마치고 굉장히 중차대한 임무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국가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버이날 이거에 국한하지 마시고 평소에 늘 전화 한번 부모님께 더 드리시고요. 부모님과 전화 통화하시고 나서 우리 도시아경제 702-6888로 부동산 상담과 세미나 그 요청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자주 요청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전화번호를 즐겨 찾게 해놨더라고요. 그렇죠.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까? 702-6888. 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다시 한 번요. 702-6888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 5회 선수 프로필 제가 봤거든요. 네. 봤는데 진짜 이례적이에요. 특이하죠. 네. 지금 참 여러분들도 놀랄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연천군. 연천에서 아파트를 분양합니다. 그렇죠. 드디어. 네. 거기에다가 브랜드 아파트더라고요. 그렇죠. 이 편한 세상 연천 웰싸임이 5월 청약을 앞두고 나서 이름도 상당히 고급집니다. 네, 이 분양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연천 지역들 이 입지 먼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 지어지는 곳이 연천군 연천읍 옥산지구 1블럭에 들어오게 됩니다. 옥산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를 원래 2014년도에 공고를 내걸었었는데 그 사이 계속 미끄러졌어요. 아. 마땅한 임자를 찾지 못해서 이제 실패하다가 이제서야 대한토지신탁을 시행사로 또 시공사는 현재는 DLENC 대림산업이죠.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아서 이 편한 세상 연천 웰싸임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옥산지구가 추진을 하고 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건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수도권 외곽으로 분양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맞습니다.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 열기를 그대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. 특히 연천 옥산, 뭐 옥산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수도권의 분양 열기가 연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연천을 말씀을 드리자면 왜 우리 다 이제 남자들이니까 아무리 불효자들도 그곳만 가면 부모님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효자가 되는 바로 이게 군대 떠올리시면 되겠죠. 연천에 군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조금만 올라가면 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인 거죠. 이 다른 나라인가? 한 나라인가? 뭐 어떻게 해야 되나? 다른 나라라고 해야 아직은 뭐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경기도 지도를 보시면은 여권 색깔 다른가요? 다르지 않을까요? 다른 거라 알고 있어요. 네. 제가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해요. 네. 의정부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동두천 나오고요. 양주가 먼저 나오네요. 네, 양주가 먼저 나오네요. 예, 의정부 양주, 그 다음에 동두천. 그렇죠. 네. 동두천보다 조금 더 북쪽이 바로 연천입니다. 조금 더 가면은 다른 나라. 네. 다른 나라. 이게 독수리 날아다니고 막 이제 그런 곳이죠. 그 드론도 못 띄운다면서요? 예, 조준 사격한다 그러더라고요. 드론 띄우면.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. 네. 근데 중요한 점은 2022년 말로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1호선이 소요산역까지 멈췄거든요. 네, 그렇죠. 네. 네, 그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1호선 연장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 연천 웰싸임도 명실공히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. 실제로 그 위치를 추산을 해보면은
걸어서 충분히 10분이면은 도달할 수 있는 진짜 역세권 입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. 그 부분 좀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연천을 떠올리면은 참 정감이 많이 가는 게 젊은 시절 군생활하던 시절도 떠오르고 또 이번에 분양올림픽에서 소개도 할 수 있고 해서 참 정이 많이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. 정, 군대, 초코파이 뭐 좋아하시나요? 초코파이 무지하게 좋아하죠.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많이 먹었었어요. 그 뭐 이렇게 뭉쳐가지고 먹잖아요. 그렇죠. 곤죽처럼 만들어서 남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. 그 건빵파이 아니면은 저희 초코파이파이? 저는 초코파이를 더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초코파이 뭉개면 이 옷 안에 위장을 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. 남한테 들키지 않게. 그렇군요. 그 초코파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스타라고 있어요. 아, 마스타. 네.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브랜드죠. 아, 그럼요. 희소성이 네. 있죠. 예. 네. 그 안 먹어보신 분들은, 안 드셔보신 분들은 그 맛을 모릅니다. 네. 이 마스타가 아주 뭐 괜찮아가지고 저는 기억에 많이, 몰래 이 건빵바지에 막 뒤에 가면은 몇 개 있어서 두 개씩 챙겨왔던 그런 그렇죠 나거든요. 그럼 마스타는 이거 그 PPL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아, 예. 민간 상품을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죠. 네, 그래서 이 민간 브랜드 아파트 들어가는 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게. 정확한 지적. 정말로 이 연관성이 높은 이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전혀 어거지가 아니다라고 해석을. 근데 아까 뭐 이제 양주 동두천 하면서 네. 그림을 쫙 그리셨는데 혹시 군생활을 연천에서 하신 거예요? 군생활은 평택에서 했죠. 평택이요? 네. 평택에 군대가 있나? 평택에 군대가 있습니다. 약간 좀 군복 색깔 다른 군복 있는 그 군대가 있고요. 네. 뭐 친구들이 연천에서 군생활하면서 고생을 한 친구들이 많아서 감정이입이 돼서 제가 정이 많이 가네요. 평택이면은 그 미군부대겠네요. 아, 그렇죠. 근데 뭐 아까 초코파이 얘기 실컷 하시고 훈련소에서 논산에 두 달 있는 동안 훈련소에서 여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미국 애들 거기 있는 애들은 그거 안 먹어요. 안 먹죠. 또 다른 거 먹더라, 미제 먹더라고요. 저도 군생활 고생했던 것처럼 좀 포장하고 싶어서 네. 잠시 그랬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네. 조금 자꾸 이 막 판정심이랑 뭐 이런 것들이 시달리는 게 진정성을 더 그런 부각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연천 좋은 사람들의 평화의 도시 연천. 네. 우리 지자체 홍보 지난번에 옥정에서는 네. 연락이 안 와갖고 다시 네. 연천으로 도전을 연천. 해보셔야 될 거예요. 연천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좀 보이더라고요. 예. 예, 택지 개발에 앞서서 수도권이 지금 굉장히 확장이 됐고 개발이 예. 막 불이 붙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개발 정도는 개발하는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은 이 지역은 좀 미약하고 예. 또 지금까지 전철이 닿지 않는 곳에 새롭게 전철이 이제 뚫리는 거고 또 1군 아파트 브랜드가 들어오는 게 이 상상을 해보면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그 개발 초기화 같은 맞습니다. 현상들이 그 지역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 예. 같아요. 전혀 아파트가 제대로 된 아파트가 없었던 곳에 신축 아파트 그것도 일군 브랜드가 네. 들어올 때 전철의 수혜를 전혀 입지 못하던 곳에 새롭게 전철이 생겨날 때 네. 사실 그게 몇십 년 전의 스토리지만 그 지역에서 새롭게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면은 과거에 일어난 것과 같은 큰 자산가치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. 네.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. 당연히 이제 연천 엘사임이 이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앵커 시설이자 기념비와 같은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일 수 있을 네.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경기도에 딱 일곱 곳의 비규제 지역이 있습니다. 일곱 곳 남은 일곱 곳. 예. 럭키 세븐이죠. 네, 가평, 세븐. 여주이천, 동두천, 포천, 네. 그리고 연천까지 비규제 지역이라는 부분도 투자 혹은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주용남 소장님이 언급할 때마다 이 숫자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? 그래서? 아, 괜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. 네. 지역평가가 어쨌든 뭐 좀 길었습니다, 예. 지금까지. 예. 그럼 이 지역하고 연결되는 그 교통 입지에 대해서 예. 메달을 좀 수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예. 상대평가와 그리고 절대평가로 나눠서 점수를 일단 매겨보면은. 왜 그 두 개 왜 나눈 거예요? 왜냐하면 다른 단지와의 비교를 안 한 상태에서 절대적인 수준 그렇죠. 또 봐야 될 것이고. 그리고 그 옆에 어떤 비교 대상 단지가 있다면은 그 단지와 비교를 한 상대평가 결과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네. 그 둘을 평균을 내서 종합평가를 하는
가장 과학적인 도시와 경제 그 리서치 센터만의 노하우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저 결과는 상대평가 5점, 그리고 절대평가 7점, 평균 6점으로 동메달을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찬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. 분양 올림픽.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.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.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.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,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. Show me the coming!